사실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이가 지금 소중한 영상을 찍으시느라고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개봉을 하루 앞두신 소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이 인사 제대로 인사해요. 네, 안녕. 너무 반갑습니다. 개봉하던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신 소감을 한 분씩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이 3편이 정말 이제 개봉을 앞두고 너무 떨리고 또 이번 작품은 또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봐주실까 되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2 개봉할 때는 한창 이 3편 준비하느라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일단 일을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온전히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행히도 다음 작품이 아직 없어서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떨리네요. 이제 갓 데뷔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떨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가 제일 재밌어요. 재밌게 보신 만큼 박수.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순간이고요. 네, 이렇게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봐주시고 이런 곳에 온다는 게 사실 GV도 제가 처음 해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오늘 또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또 기대되기도 하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 정식 개봉인데 개봉 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평일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저기 감독님이나 준혁 씨나 저나 뭐 동석이 형이나 개봉 전에는 항상 너무 긴장되고 솔직히 쫄리거든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또 다 같이 저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온 시리즈라 이런 받아온 사랑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으로 조마조마하게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재밌게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범죄도시 시리즈의 3편까지 쭉 함께 하셨는데 첫 편에선 조연출을 맡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 편에 이제 연출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2가 막 천만 흥행에 등극하는 그 나날의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사실 그때 이미 이 3의 기획, 시나리오, 캐스팅이 거의 완료돼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그 흥행의 기쁨과 함께 뭐 다음 영화를 막 챙겨야 하는 그 정신없는 마음으로 개봉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온전히 이 영화의 열기와 이거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기획을 미리 해놓은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만의 되게 날렵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준비를 하셨던 소감 지금 2와 3를 비교할 때 개봉 소감이 어떻게 다르신지 다시 한번 좀 아, 네. 우선은 이게 정말 뭐 그냥 그림처럼 그냥 4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 뭐 2, 3 다 같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3편 준비하면서 물론 빠른 시간 동안 뭐 오래 걸리지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3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편을 중간에 이제 2년 동안 찍었기 때문에 그 중간부터 일단 뭐 마담석 배우님 여기 계신 뭐 제작자 대표님들이랑 같이 이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덕분에 이제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다행히 이제 2편으로 제가 데뷔를 운 좋게 할 수 있었는데 개봉도 하기 전에 이제 또 3편에 또 기회를 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 시리즈 자체가 이제 관객분들이 재미있어야지만 계속 시리즈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제가 4편까지 임무를 잘 완수해서 4편 또 잘 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관객들이 또 많은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좀 진검다리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고 뭐 물론 중간에 뭐 되게 불안도 많이 했었고 왜냐면 2편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3편을 또 과연 또 어떻게 하면 또 관객들이 또 좋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우들 뭐 스태프들 네, 뭐 대표님들 뭐 여러 분들 도움으로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무엇이 이제 관객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인가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게 뭐 그 결과물로 뭐 어떻게든 나온 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제가 만족을 한다고 해도 관객분들이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단두대에 올라서야 되는 거고 뭐 판단은 관객분들이 해주실 테니까 그거는 뭐 결과를 달게 받겠습니다. 네. 천만 영화 감독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감독님 말씀 중에 챙겨보면 천만 영화의 감독이 되면 기분이 얼떨떨한가봐요. 그죠?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얼떨떨을. 아, 그럼 이제 이준혁 배우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다들 영화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를 대표하는 각 편마다 얼굴을 뽑아라 하면 마석도와 또 그에 상대하는 빌런이잖아요. 근데 워낙 또 1편, 2편의 빌런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아마 마동석 배우님한테 캐스팅 전화를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나한테 너무 좋은 역할이다 하고 싶다 이걸 느끼는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장첸과 강회상을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담도 동시에 느끼셔서 배우로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캐스팅 될 때는 제가 2편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2편이 나오기 전이었고 사실 대본도 안 보고 마동석 선배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때 뭔가 고민을 많이 하던 때라서 그냥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본을 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을 보게 됐죠. 그리고 2편이 말도 안 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또 하필 또 이게 친한 형이기도 하잖아요. 석구 형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 뭐 부담감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결국에는 여러 작품을 찍을 때마다 느끼지만 대본에 충실해야 되고 저희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주성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옆에서 또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에너지를 엄청 주셨어요. 그 에너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꿈에 맨날 나오고 감독님이 촬영 끝나고 집에 가도 감독님이 꿈에 나오고 네. 연애한 수준 아니에요? 그냥? 연애라고 하기에는 그 감독님 표정이 있어요. 디렉션 주실 때 유명한 게 있어서 꿈에서 막 그렇게 에너지를 네. 줘요? 네, 꿈에서 조차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초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감독님의 에너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 지금은 되게 그 네.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뭔지 잠깐 부탁드려도 돼요?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촬영장은 거의 뭐 군대죠. 빨리 12시간 안에 어떻게든
공을 분량을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우들이 어깨에 신는 걸 제가 좀 되게 싫어해요. 에너지가 빠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객들이 재밌게 보시려면은 맨 샷 되게 잘 뽑아내야 되면 어쨌든 뭐 후드로라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떠댕기고. 네. 현장에서는 감독님 지금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접수하면 되죠? 네. 이준혁 배우님께 근데 영화를 본 입장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여쭤볼게요. 사실 그래서 이준혁 배우님이 주성철이란 악당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근데 그 전에 솔직히 우리가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 중에는 되게 샤프하고 도시적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이 주성철 역할과 어떻게 나올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게 뭐 일단 범죄도시의 악역이니까 무자비한 건 무자비한 건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처음부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샤프한 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기존 범죄도시의 어떤 장르 색깔과 합쳐진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주성철을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차별화지 점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시리즈화가 되던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범죄도시의 관객으로서 이제 어찌됐든 저는 기존의 작품에 나왔던 배우고 어느 부분 소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선도를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목소리도 바꿔야 되고, 다만 이제 주성철이라는 캐릭터를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엘리트라는 설정이 있었고, 이게 그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어떤 엘리트적인 역할, 실제로 엘리트는 아니지만 뭐 검사 역할 이런 것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감에 좀 무력감을 거기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금 이 영화에서 어쨌든 새로운 신선도? 어쨌든 저라는 재료를 조금 바꿔서, 옛날엔 조금 양식업으로 만들었다면 좀 이렇게 어쨌든 야생에서 다시 만드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태우기도 하고 같아요. 자연산재. 네, 약간 좀 자연산재료로. 그러니까 똑같이 엘리트라는 기본 속성은 있는데 좀 재배를 좀 이렇게 오가닉으로. 비율을 좋아하시는구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러면 뭔가 이준혁 배우님만의 어떤 도시적인 연모 같은 거를 좀 자연산으로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근데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주성철이 또 약간 양파 껍질 까듯이 나오는 설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모를 좀 이렇게 배우로서 생각하신 게 좀 드러나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쭉 제작을 해오고 계신 장원석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이 시리즈 함께 몸담고 있는 모든 배우 스태프들에게도 되게 각별한 작품일 텐데, 예를 들면 그 진짜 1편이 688만 관객을 모으기도 했지만 그냥 인기 흥행 영화를 넘어서 진짜 온갖 패러디 열풍을 입을 정도로 되게 큰 사랑을 받았고, 또 2편은 코로나 시국에 다들 막 영화계 너무 보릿고개다 이럴 때 이제 1000만 관객을 모으면서 어떤 한국 영화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기도 했고 이런 의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숱한 영화 만들어 오셨는데 대표님께도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의미,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그런 거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매 작품 다 열심히 만들고 재밌게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재밌게 보시길 바라면서 만드는 거고요. 뭐 제가 혹은 저희 팀이 뭐 부족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뭐 모든 영화가 그럴 것 같아요. 다 선보일 때는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기를 바라고 만드는 거고, 뭐 기자님이 뭐 질문하셨다시피 이 시리즈가 쌓여오면서 저희 시리즈의 어떤 그런 기대감, 한국 영화 신체기에 대한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 갖기보다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다들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관객분들이 그
영화 표 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가 되길 바란다.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간절하게 항상 1편부터 2편도 그렇고 3편도 너무너무 다들 참여하신 분들이 진짜 간절해요.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간절하게 작품을 만들고 있고 뭐 내일 개봉이지만 지금도 다 간절하게 여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앉아 계신 분들이 재밌게 보셨기를 매일 보실 분들이 앞으로 보실 분들이 정말 재밌게 영화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딱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또 수많은 영화를 제작하시는 제작자의 마인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한국 영화에 시리즈 영화가 나온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어가지고 시리즈 영화를 제작한다는 거 제작자로서 좀 어떻게 달라요? 다른 작품도 제작하는 거랑? 시리즈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제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그 티빙 장미 멘션도 제가 만들었고 시리즈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다음 시리즈에 좀 허락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카지노도 제가 디즈니랑 했는데 너무 인기를 끌었지만 또 다음 시리즈는 또 이제 플랫폼이나 투자자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범죄도시 정말 저희가 1편을 감독님도 참여하셨지만 1편을 만들 때 이게 시리즈화 된다는 어떤 희망과 기대는 있었지만 그거를 막 바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리즈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니까 엄청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고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큰 중압감이 있습니다. 주신 사랑으로 그걸 기반으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중압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연산 박수. 감사합니다. 그만큼 시리즈니까 더 큰 부담과 그만큼 더 만족을 시켜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전 사실 감독님이 연출 직접 하신 이상편, 2편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 많이 했냐면 감독님 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영리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범죄도시 1편은 그것도 이제 엄청난 캐릭터 무비의 재미가 있지만 사실 더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좀 날 것 같은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석도가 중앙에 딱히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편을 만드시면서 아, 이 시리즈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파악하고 약간 그 특장점을 확대부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무적 형사 마석도의 그 위력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걸로 웃음을 유발하면서 계속 가고 무지막지한 빌런을 반대편에 세워서 결국은 마석도하고 빌런하고 최후의 1대1 대결을 벌이기까지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 각가지 컨셉 액션이 있어서 긴장감을 더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아주 친근한 조연들을 이용해서 되게 깨알같은 코미디도 챙기시고 이제 이거를 틀로 만든 다음에 이 편은 또 베트남 가니까 그 마체테 액션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화가 있었고 또 3편은 보면 야쿠자가 등장하니까 또 긴칼 액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또 그 마석도가 야쿠자와 함께 주성철까지 이제 대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들로 좀 새로움을 채우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감독님이 분석을 진짜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이 시리즈를 왜 이렇게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기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10분 맞는 말씀이시고 일단 뭐 제가 이 편을 연출을 이렇게 맡게 돼서 이제 각색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부분은 일단 1편 조감독을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관객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 빌런의 역할 이게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였어요. 이게 1편의 그 장첸이 남긴 그 범죄도시의 유산은 엄청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윤계상 배우님께서 심어놓은 그 DNA가 저는 굉장히 큰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뭐 2편, 3편, 지금 뭐 유진영 배우님까지도 너무 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2편을 만들 때도 680회만을 넘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걸 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1편만큼의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좀 더 재밌게는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계상 선배님이 남겨주신 그 집중력과 그 노력하는 모습, 그 에너지를 어떻게 카메라 속에 담지 막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3편까지도 쭉 이어왔고, 2편은 2편대로, 그리고 3편은 4편대로 개별 그 구조 안에서 이제 그 빌런이 마석도의 이야기에 어떻게 맞물려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희 지금 이준혁 배우님 같은 경우도 1, 2편이랑은 완전 전혀 결이 다른 빌런이기 때문에, 1, 2편은 뭐 중간에 마석도를 만나기만 하면 다 도망갔거든요, 1, 2편은. 근데 3편 빌런은 절대 도망을 가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결이 다른 빌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변별점이 충분히 저는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배우님께서 또 도전정신을 발휘하셔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관객들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볼 때 되게 극악무도하고 되게 날 서고 되게 무서운 그런 범죄 행위들을 쉽게 보지는 못할 건데, 마석도 등 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전 이 확신은 있었어요. 너무 든든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항상 마석도 등 뒤에서 훔쳐보듯이 대신 또 얘기해 주잖아요. 일로 와. 좀 맞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관객들 대변해 주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마동석 배우님의 그 센스라던가, 네, 그 캐릭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어떻게 뭐 어쨌든 감독이 바뀌고 뭐 시나리오가 다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두 가지만큼은 저는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조연들이 들어왔을 경우도 이제 그건 어쨌든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조미료로서 이제 또 마석도가 어떻게 또 유머러스하고 또 카리스마 있는 또 리더십을 또 보여주는 건가,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마석도와 빌런이 각 편에 엄청난 큰 두 축이 된다는 거. 네, 여기 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관객분들한테 마이크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우리 이준혁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스포일러 조심해 주실 거죠? 나중에 영화평 쓰시고 날 때. 사실 주성철이 경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1, 2편의 빌런들과 진짜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왜 처음에 볼 때는 약간 그 빌런의 두목인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자기가 저렇게 나서지? 거침이 없지? 약간 뭐 두고 보고 이런 게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이러는데, 그게 경찰이구나, 이게 이제 설정이 드러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님도 이게 되게 여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각기 다 다르지만 1, 2편과의 약간의 차별점은, 저는 주성철 같은 경우는 사회화된 사람이 벌이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의에 의해서 뭔가 제가 소외된 뭐 계층에 있었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사회화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 중에 말이 가장 많아요.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회화되고 가장 인간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 짓을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안 좋다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뭐 연쇄살인범 프로파일 뭐 이런 책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 중에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이제 주성철은 이제 그것까지 좀 가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욕까지 왔는데 또 형사까지 왔는데 아마 다른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그런 나쁜 놈들도 보게 되고. 근데 주성철은 제가 봤을 때 살면서 그렇게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적이 없는 주성철이 범죄도시 3에서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운수 좋은 날처럼 제 인생에, 주성철 인생에 가장 큰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 전성기에 마석들을 만나게 되고, 사실 저는 주성철은 그래서 뭐 칼 같은 걸 들고 다니지도 않는 게 내가 걸릴 거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 마석도한테 맞는 그 순간까지 플랜 B가 있어요. 사실 보면 주성철은 어딜 가려고 하잖아요. 나누자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주먹 맛을 받고, 어? 실패라는 게 있나? 이러면서 좀 추락을 하고. 그래서 좀 그 다음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제 그런 걸 다 잃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잃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 이건 좀 궁금해요. 네. 아, 그렇죠. 죽은 건 아니니까. 그죠? 안 죽었겠죠. 네네. 근데 진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 그런 빌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주성철은 깜빵 가서 장첸 강해상과 한방을 쓰게 됩니다. 후편 어디에 나오는 설정입니까? 공식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대표님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 이번에 보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있어요. 1, 2편에서는 마석도가 등장할 때, 처음 등장할 때 다 소개팅 갔다가 양복 입고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1편으로부터 이게 4년이고 2편으로부터 7년이면 그 결혼, 그 신랑부를 찾아다니는 시간이 그만큼 긴 건데, 이번엔 약간 포기한 것 같이 처음에 등장할 때 소개팅 얘기가 없잖아요. 역시 기자님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이게 제 감독님이랑 제작진 모두가 많이 고민한 지점이, 저희가 이제 아까 시리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리즈의 기본적인 약속 혹은 맥락은 이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특징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선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그 관객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금방 또 실증을 내니까.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적으로는 익숙함을 끌고 가되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트는 지점들, 감독님도 그렇고 뭐 사실은 준혁 씨도 빌런을 연기할 때 그런 부분들의 모든 그 제작진이 그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익숙함을 가지고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아깝지만 포기한 설정이에요. 아니 근데 결혼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마동석 배우님도 결혼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동석이한테 얘기해 보시는 걸로. 네네. 네,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께 영화 궁금하시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주셨고요. 질문을 해주실 분 손 아프니까 하나 두셔 다 묻히세요. 왜냐면 지금 너무 일찍 들고 계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이 질문자 뽑아주세요. 아십니까? 대화 같은 경우로 하나 둘 셋. 흔들고 계신 분. 다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여기 옆에. 네, 가장 힘차게 지금 바로 계신 옆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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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네 옆에서 마이크 드려요. 네. 저 벌써 범죄도시 3 두 번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네. 그
그 이준혁 배우님 나올 때마다 약간 소리가 어흥 어흥 이러는데 혹시 소리가요? 소리 네, 이렇게 나올 때 약간 배우님이 네, 나올 때마다 음성이? 아니요 등장할 때 약간 소리가 임팩트 있게 나오는데 배우가 어흥 어흥 하는 거 아니 아 음악이? 네네 네, 네, 음악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어, 네, 그래서 그런지 배우님 머리 스타일링이 약간 사자머리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왜 그렇게 누가 스타일링을 했는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된 거죠? 예, 일단 첫 피팅 할 때 어, 이제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첫 피팅을 할 때. 원래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준혁 배우님의 스타일 자체가 되게 단정하잖아요. 거의 보면 뭐 소동재 검사님도 그렇고 뭐 되게 단정했어요. 근데 그 단정함이 우리 영화랑 잘 맞나? 약간 이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액션을 하게 되고 좀 더 영화에서 좀 관객들이 조금 새로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는 충분히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 피팅을 뭐 옷도 입어보고 머리 스타일도 이것저것 다 바꿔보긴 했는데 그런 약간 조금 그 뭐 연사마 같은 그 바람머리인가요? 약간 이런 아 모르시겠구나 모르시겠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의 스타일링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처음에 딱 머리를 봤을 때 요런 느낌에서 본인이 뭔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이제 땀을 흘리고 했을 때 이제 뭔가 프로에 치여지는 모습이 예, 1, 2편이랑은 조금 분명히 변별점도 있을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대중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 뒤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모습이 확실하게 좀 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그걸 좀 배우분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흥어흥 하는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을 일단은 지금 도입부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철저하게 그 반전을 하는 그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최대한 힘은 있대 이 경찰이 이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리 아무도 예측을 못했으면 했는 바램이 있었거든요. 약간 1, 2편의 구조를 약간 조금 이용을 한 거긴 해요. 약간 그렇게 조금 힘을 조금 더 줘서 예, 어, 힘을 조금 더 실어주면 관객들이 약간 그런 식의 그 뭐 1, 2편도 뭐 빌런들 나오면 음악 세거든요. 예, 그걸 약간 조금 펌프질을 더 했어요. 일부러.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주성철의 발걸음, 걸음이라던가 하는 행동에 조금, 어, 뭐, 습격을 하거나 막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밑밥을 조금 더 많이 깔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 피팅 다 하시고 감독님 결정 다 끝나고, 나를 이런 식으로 2015년 엘리트 경찰로 만들어 놨구나를 이제 깨달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니, 사실 오늘 굉장히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의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문갈치 옷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감독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시고 해서 그리고 뭐 약간 제가 또 게임 좋아하는데 뭐 철권이라는 게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질문들이 오늘 머리 얘기도 꽤 많이 들었어서 네 이게 뭔가 저는 뭔가 주성철이 사실은 제가 그런 의견도 내긴 했었어요. 조금 완전 돈도 많고 하니까 완전 세련되게 입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다음에 조니 4를 본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는 빌런이 있잖아요. 그 잇 맞죠? 그것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맞죠? 네. 배우 가문에 네, 네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까지 가면 조금 역시나 만화적이었겠다. 한국의 인천에서 또 그렇게 옷을 입으면 너무 세련되게 그러면 그것도 좀 튀겠다. 지금이 그래서 감독님이 역시나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감독님의 응갈치 선택을 몰랐다. 야성 자연산 이런 거. 그래서 기자분들이 좋아하셨나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말씀. 아니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로만 봐도 1편에 장첸이 장판이고 2편에 강혜상이 약간 엄청 짧은 머리인데 엄청 차별화가 되는 거죠. 사자 머리로. 그럼 이번에 이준혁 배우님 불러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여기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고상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상 네. 저 그 되게 잘 봐가지고 네. 내일부터 주말까지 엄마랑 가족들이랑 친구랑 계속 보려고 저녁마다 예매해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모의고사 괜찮은거죠? 네. 저 학생 때 같아요. 간지제왕 봤었는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준혁 배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마동석 배우님이랑 대결신에서 마동석 배우님에게 맞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타격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도시 3가 벌써부터 입소문이 장난 아니게 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관계자분들이나 배우분들께서 원하시는 관객수가 있으신지 그리고 공약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원하시는 거 연예부 기자 스타일인데 기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관객수가 돌파가 된다면 공약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 문의와 질문까지 드려봅니다. 일단 타격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복싱 할 때 복부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스파링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라서 잠시 뭐 헉 하고 말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복부에도 아대를 해요. 보호대를 하고 복부 가격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실터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세 대 정도를 맞았는데 사실 이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가 막 흔들리고 갑자기 소화가 잘 되는 거 평생 처음 들어봤던 어떤 신음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나한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영화에 실린 그 소리는 정말 리얼 사운드가 뻑 하고 나오는 그거 살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 노력을 그 타격감과 부러지는 소리와 배우님 호흡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꿈나무신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복싱을 한번 해보시고 좀 자기보다 그 체급이 한 두세 그 위인 분에게 리버블로우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맞아보시면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수련해지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맞아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배우님이 답해 주시면 될까요? 감독님이요? 감독님께서 하실래요? 제작사 대표님. 곤란한 질문은 제가 답해요. 오늘 감독님이랑 저기 준혁 씨가 인터뷰했고 아마 그 우리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일반대인데요. 사실은 정말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잘 됐는데 진심이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정말 저희는 영화 만들 때 이제 BP라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은 정말 흥행은 귀신도 모르는 거라 저희는 BP 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심이고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이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뭐 그건 설레발이 될 수도 있고 과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저희는 영화 공약이라고 하면 영화 잘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그랬어요. 가급적 많은 관객분들이랑 계속 접촉을 하겠다. 그게 저희의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천만 영화 만들어 보신 제작자들께 너무 현답을 해주셨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현명하신 제작자님께서 세 번째 질문 해주실 분 골라주시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를 이준혁 씨한테 넘길게요.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이준혁 씨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예 찍고 계시는 저희 여성분 카메라로 찍고 계시는 분. 네, 초록색 예, 원피스 입으신 예. 뒤에서 네, 마이크 예. 내려와요. 예, 네. 이준혁 씨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사실 GV 오면서부터 좀 질문을 제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좀 힌트를 얻었어요.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에서 어떤 히어로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히어로물을 보지 않는, 액션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히어로가 이기지 않나, 어차피 마석도가 이기고 뭐 미키나 조성철이 잡혀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단편적인 것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간부러운 액션을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마석도의 등 뒤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떨려서 한국 사회에 좀 힘든 흉흉한 사건이 많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액션 영화고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온 영화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 굉장히 비교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캐릭터가 입체성을 가지면 조금 더 풀것이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석도가 동료 경찰 형사들이나에게 뭐 자기 팀장한테 좀 무례하게 구는 사회에서 솔직히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마석도의 입체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런에게는 입체적인 어떤 서사를 주실 생각을 어떤 그런 고민을 감독님이나 제작사 쪽에서는 안 하셨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범죄도시 시리즈의 빌런의 서사성은 외모가 아닐까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혁 배우님한테 네, 영어를 제가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를 받은 질문인 거잖아요. 그 빌런의 입체성을 주려고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았냐, 이 캐릭터를 제안받고 직접 이제 표현하신 준혁 씨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고민하셨겠죠.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셨겠죠.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내면의 서사는 있어요. 제가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그래서 주성철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이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범죄도시 3에서 그러니까 그런 서사가 어느 정도 제거된 거는 시대적 흐름에 같이 간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또는 이렇게 OTT에서 또 시리즈 같은 거는 길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선택하는 건데 사실 범죄도시에서 어떤 악당의 서사 같은 거는 관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마동석 선배님한테 어떻게 강렬하게 맞느냐, 사실 이것이 더 기대되는 포인트고 그 제 서사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런 타격감이나 그런 그 좀 지루한 시간이 있는다고 하면은 그게 아마 관객들한테 더 손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진짜 감옥에서 네. 제가 조금만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가까이서 보고 또 결과물을 본 바로는 이준혁 씨는 대단히 영민하고 대단히 훌륭한 배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캐릭터가 정확한 질문 하셨는데 입체성을 가지려면 스토리 내에서 그만큼 할애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석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워왔잖아요. 1, 2, 3편은. 뭐 아이언맨이 어벤져스에 딱 한 장면 나와도 아이언맨 시리즈에서도 등장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혹한 디렉션 요구를 한 거죠. 사실은 빌런을 둘로 쪼개면서 그 안에서 1, 2편 못지않은 빌런의 무게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준혁씨가 대단히 영민하게 첫 등장부터 본인이 어떤 표현이나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서사들을 그냥 표현을 해주셔서 관객분들이 그걸 잽싸게 그냥 관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캐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영민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성철의 입체성은 외모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잘생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찌됐든 대중들한테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이 지적인 캐릭터로 많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사가 기본적으로 엘리트 형사라는 거에 조금 덧대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점이 영화에 조금 뭐 그냥 형사로 갑자기 나와도 실제로 제가 형사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런 거는 약간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저기 바로 옆에 계신 옷 들고 흔드시는 분께 드릴게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준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키 역할을 맡으신 아오키 문희상과 배우님이랑 분들씬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만약에 리키와 주성철이 지능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6탄전으로 붙게 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리키와 직접 대면하는 씬이 많이 없어서 아니면 혹은 뭐 직접 싸우는 씬이 없어서 아쉽진 않으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바람의 검신의 팬이기도 했고 사노스케 좋아했었기 때문에 집에 그 만화책도 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회포를 잘 풀었고요. 그리고 제가 근데 거기 총을 들고 가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그럼 이거 여쭤봐야겠다. 근데 사실 되게 여러 액션씬을 소화하시잖아요. 첫 등장부터 그것도 액션이라고 할 수 있고 히로시 잡고 그 다음에 토모 쳐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일격의 이제 1대1씬까지 근데 아마 그 장면, 액션 장면마다 컨셉이 다 다르니까 배우님도 다 각기 다르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가장 좀 잘 보여주고 싶다, 가장 좀 준비를 많이 했다, 뭐가 힘들었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토모 그 씬 있잖아요. 그 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첫 촬영이었어요. 첫 촬영이었고, 네. 사실 그 씬이 굉장히 감동적인 씬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씬인 게 거기 첫 촬영에 이제 우준이 형하고 그 규원 배우, 그 다음에 세호 형 이렇게 저희가 따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저희끼리 연습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실 사전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촬영 전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테이크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공간 전체를 네, 그 씬이요. 그 토모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입 막 이렇게 미는 그런 씬인데 그 초반에 네, 초반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은 테이크가 갔는데도 사실 그날 세호 형을 처음 봤으면 되게 미안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막 이렇게 서로 이미 친해진 상태여서 더 해도 돼 괜찮아 뭐 테이크 더 봐도 이렇게 그 배우들끼리의 너무나 좀 끈끈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번 작품에서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씬이 일단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폐공장에서 하는 액션 씬 같은 경우는 액션 준비할 때 처음에 그 무술팀 갔을 때 주성철 액션은 워낙 좀 그 즉각적인 상황에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뭔가 안무처럼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실제로 좀 처음에 갔을 때 밟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뭐 때리세요 이러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는 실제로 다 때려야 되고 그래서 그 액션씬도 이게 물론 만든 거긴 하지만 아프거든요. 다 까져가면서 다들 이렇게 맞고 그런 무술팀이나 이런 다 너무 도와준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기억이 남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믿어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장면들이에요. 네. 액션 연기라는 게 단순히 동작의 합이 아니고 진짜 약간 그걸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뭔가 감정의 합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액션 엄청 고강도 액션으로 꽉 차 있는 영화니까 그런 끈끈한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콜을 받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을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준혁 배우님이 메인으로 몰려서 마지막 질문자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일 크게 이준혁 하는 사람이 아양 신고, 네, 핑크색. 네, 전화번호를. 네, 그게 하셨어요. 이준혁 씨한테 질문해 주세요. 두 번째 열에 계신 살구색 상이 되셨던 이 GV에서 앞자리 차지하신 분들은 일찍 열정 있게 예매하신 분들이니까.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래 범죄도시 한 편이 예고편이 나왔을 때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흡연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이준혁 배우는 그 주성철의 흡연식이 약간 편집이 됐다고 들었었는데, 약간 어떤 장면의 시퀀스였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그 마동석 배우님과 붙는신에서 평소 좀 이렇게 좋아하시던 레슬링 기술로 이렇게 사연을 받으셨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기술이었는지 혹시 드롭킥 같은 거였는지 조금 이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오, 굉장히 내부자 같으시다. 기자님들 좀 앉아있지 마세요. 굉장히 빠삭하세요. 특별한 인터뷰거든요. 네. 사실 범죄도시를 이제 하면서 이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어요. 사실 한신 때문인데 그게 이제 그 폐차장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찰서 안에서 막 피 닦고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원래는 이렇게 좀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안 하기로 대체하면서 이제 담배는 다시 끊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로 합을 믿고 가는 과정에서 또 프로레슬링을 요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도 되게 열심히 맞아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그 마지막에 저먼 스프렉스라는 기술이 제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거 있잖아요. 도화선에서 견자단식으로 썼던 그 기술인데 늘 그 장면이 어떤 영화에서도 많이 인상 깊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또 마석도에게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마석도한테 한번 자꾸 추천을 하시니까. 아, 근데 정말이십니까? 진심은 아니에요. 아, 근데 여러분 그 손 드신 분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다 못 챙겨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사실 오늘은 개봉 전이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 해주실 걸로 믿고 제작자님 말처럼 언제나 또 이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셨던 세 분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부터 해주실래요? 아, 예. 제가 그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가 좀 관객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꼭 저희가 여기 제작진분들, 투자 배급하신 분들, 마케팅하신 분들 상의해서 꼭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 거라고 좀 약속을 드리고요. 그게 공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범죄도시 시리즈는 사실은 그 마석도라는 그 한국형 히어로 이보다 셀 수 없는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빌런이 약하면은 재미가 없는 작품이에요. 진짜 그 빌런이 가져다 주는 긴장감이 없으면은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뭐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1편 때 윤계상 씨, 2편 때 헌석구 씨, 지금 3편에 이제 준혁 씨랑 아오키 모네타카 씨가 너무나 마석도와 그 붙는 강한 긴장감과 마석도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쌀벌함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준혁 씨가 제가 얼마나 그 영혼 갈아서 이 작품을 해주셨는지 봤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 이준혁 씨 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은 우리 작품에 대한 좋은 얘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 늦은 시간까지 전날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지구에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GV를 한 거에 대해서 절대 못 잊을 것 같고요.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순간인 것 같고요. 리키한테 총 한 발 안 쐈으면 마사토 죽였을 텐데. 아직 대역에서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영 아쉽고요. 네, 이렇게 저희 영화를 너무 즐겁게 봐주시고 심지어 저의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있다라는 거를 되게 실제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묘한 말도 안 되는 기분인 것 같고요. 좀 일단 우리 편인 것 같으니까 주변 가족분들한테 몇 사람만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이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을 써주셨는데 뭐 공주성철 뭐 이런 말들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팬분도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참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늘 제가 극장에서 뭔가를 봤었는데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개봉 전날 이렇게 극장이 꽉 차 있어서 좋은 에너지를 갖고 내일 다주대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한시름 놓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화 개봉하고 나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백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포일러 빼고 기대보다 훨씬 재밌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만 믿고 그럼 저희는 내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퇴장 어디 가실까요? 카페 네. 한번 날려주세요. 그리고 잠깐 부탁이 있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모더레이터 장선남 님. 그럼 제 권한으로 빨리 세 분의 코리안 아트 시간 빨리 하고 보라트를 원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실래요? 대표님. 네, 사진 찍으실 수 있게 한 3초 정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시만요, 둘. 잠시만요. 언니가 안 됐어요. 잠시만요. 카메라가 안 돼.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아, 그래. 역시 제작자셔. 네. 자, 제가 5초 3개, 5초.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진 찍으신 분들 다, 이 영화 재밌다고 SNS 올리셔야 돼요. 네. 저희가 다 찾아봅니다. 네, 찾아볼 거예요. 안 하면 검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세 분이 퇴장하시는 동안도 영화 잘 되라고 응원의 박수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